그러면 작가님은 이 퇴사 준비를, 그러니까 퇴직 준비죠. 네.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이게 어려운데, 보통 네. 신입사원이 보통 몇 살쯤 돼서 입사를 하죠, 요즘 그래도 요새? 남자 같은 경우는 31, 32 이쯤 돼야 되지 까지 않나요?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4년, 2년 하면 26 26, 7 됐고요. 어학연수 나이 졸업하는 갔다 오면 벌써 그것도 1년 거구나. 되고. 그러니까 그 27, 8세에 예. 입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예. 30세, 31 그쵸, 입사하는 예.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뭐한 30쯤 입사를 했다고 치면 7, 8년 정도를 다니면 네. 회사의 업무가 이제 그 숙달이 되죠. 네, 그쵸.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업무는 네. 6개월이면 다 마스터해. 그러니까 회계 쪽에 세무 담당 이건 좀 어렵지만, 뭐 총무 업무, 뭐 차량 관리, 뭐 이런 거 양식만 딱 꿰뚫고, 그러니까 한 업무를 돈 받아가면서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면 마스터해. 근데 그 업무를 만약에 다른 업무 하지 않고 6, 7년 해봐요. 달인이지, 달인. 그쵸.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게 뭐요? 아까 얘기한 처세. 그러니까 어느 부서 사람들하고 7, 8분 능선에서 가는 사람들은 척 끼는 사람이 없잖아. 그쵸, 그쵸, 그쵸. 그러면 최고 편안한 데가 어디야? 회사가 되는 거야. 7, 8년. 예. 여러분들 그 저기 그 직장 생활 해봐서 알겠지만, 부장들이 퇴직을, 아니 저기 그 퇴근을 잘안 해.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집에 가봐야 대접 못 받거든. 아, 근데 회사에서는 그쵸. 즐긴단 말이야. 예, 가장 아, 포근하지. 또 아랫거들 괴롭히고. 그러니까 아주 무능한 관리자들이지. 그런 사람들 밑에 있으면 성장도 못 해. 그쵸, 그쵸. 그래서 어쨌거나 7, 8년쯤 되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등산으로 얘기하면 그 정상을 정복하는 시점이 돼요. 그러면 정상에서 한 2, 3년 즐길 필요는 있는 거죠. 2, 3년 이제 관망을 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한 업무 가지고 7, 8년을 버티면 안 되고, 그래도 두세 개, 서너 개의 업무를 하면 본인이 경력 관리 잘하는데, 큰 기업일수록 부품이 됩니다. 부품. 한 업무밖에 못 그쵸, 해. 그쵸, 그쵸. 그것도 양식에 매몰된, 매뉴얼에 매몰된 업무를 하는 거야. 매뉴얼에 있는 대로 합니다. 올라가도 그런가요? 올라가도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큰 문제가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한 2, 3년 관망을 하면 10년 차가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가야 될 길이 보이지.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하면 보이지도 않죠. 그쵸, 그쵸. 정상, 등산에도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고, 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10년 차쯤 됐을 때,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을 정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10년 차 됐을 때꼭 준비해야 될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다닐 것인가? 그만두고 사업을 할 것인가? 10년 차에. 10년 차에. 그래서 우리 이제 대표님도 다니다가 내 사업을 하겠다. 그 사업도, 사업 아이템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아이템을 창출한 거지. 두 번째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이냐, 아니면 타 회사로 이직할 전직이나 것이냐. 이직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돼. 10년 차쯤 됐을 때. 이게 기준이 뭐냐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산 정상에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보인다라고 그랬잖아요. 10년 차 되면 내가 이 회사에서 열심히 하면 임원까지 갈수 있겠다? 임원까지 승진할 수 있겠다? 어렵겠다? 잘해야 부장까지 가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결심을 해야 되죠. 임원까지 갈수 있다라고 하면 죽을 살기로 이제 거기다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임원까지 못갈 것이다라고 판단하면 또 언제 회사를 옮기거나
전직이나 이직을 고려를 해야 돼. 네. 이 10년 차쯤 되면 네. 잘 팔려, 시장에서. 그러니까 8년에서 10년 차쯤 네. 되면 보통 저 빨리 가는 친구는 뭐 차장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네, 네, 네. 보통은 과장급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대리 말년이나 네. 이 친구들이 그 헤드헌팅 시장에서 아. 가장 선호하는 직급들이야. 여기 짭짤하거든. 네. 그러니까 쟤도 네. 유혹이 있는 거야. 오란데도 많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그 같은 업종에서는 평판들이 있어. 그 아빠 1.5배 준대는데 아. 어느 회사는 2배 준다고 그러더래요. 네, 너 네. 받는 연봉이 2배 주겠다. 네, 네. 그러니까 그래 2배 준다면 내가 가마. 그러니까 너 연봉을 깔아. 네. 그 회사 대표가 그러더래. 그래서 아 네. 임원이. 네. 아, 내가 이거 봤는데 그러니까 아이 그것까지는 안 되고 1.5배 주겠다. 어? 아빠 어떻게 할까? 아. 가지 마. 왜? 텃세. 그렇죠, 그렇죠. 텃세. 또 우리나라 그러니까, 공채 문화니까. 아, 아, 아.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월급 중에서 즐기고 네. 거의 인맥도 쫙 만들어놨는데 네, 그걸 여기를 1.5배 받고 가면 네. 당장은 좋은데 그 이후에 승진할 때 그쵸. 상대적으로 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특별한 성과를 내지 않으면 네, 네. 아무래도 안으로 손은 안으로 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지 마라. 그냥 잘 다니고 있어요. 즐기고 다니는 거지. 즐기고 다니지. 너무 좋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결정해야 될 게 네. 이게 이제 퇴사 준비인데 첫 번째 네. 10년 차 됐을 때 준비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회사를 이 회사를 다닐 것인가? 사업을 할 것인가? 그쵸, 그러니까 예. 두 번째는 이직을 할 것인가? 그냥 이 지금 회사를 다닐 것인가? 네. 아니면 다른 회사로 네. 전직이나 이직을 할 것인가? 네. 그 기준이 임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업무 특성을 봐야 돼. 업무 특성이요? 네.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네. 이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 있는가,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는가.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제너럴리스트 같은 경우는 네. 회사에서 임원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가요?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는 네. 그래도 제너럴 일반적인 네. 업무들을 몇 개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아, 일반적으로 더 많은 부서들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스페셜리스트는 네. 하나만 부품이 그렇죠. 되는 거지. 그래서 판단을 잘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판단 잘 못 해줘.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뭐 이번에 책 분량이 250쪽 된 건 그 제가 아는 책을 한 10권 낸 후배가 네. 형님 A4 3장짜리로 80장 정도를 만들면 네. 분량이 된다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 네. 근데 그게 그밖에 안 되더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요즘 또 그런 게 추세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노력을 해야 이게 책이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네. 그 하는 거고 아까 네. 아까 그 문자가 왔더라고 네. 메일에 또 뭐 인터뷰 좀 하고 싶다고. 네.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 네. 퇴직과 은퇴사 네. 임팩트 있고. 맞아요. 네. 뭐 책 표지도 빨갛고 그게 눈에 확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퇴사는 그때 준비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대다수가 네. 놓치죠. 그렇죠. 타임을 놓친단 말이에요. 또 잘 나갈 때니까. 그렇죠. 고민이 더 없죠. 그 시점에서 네.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 책에서 이제 은퇴가 아닌 은퇴혁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은퇴혁명은 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퇴직과 은퇴는 다르잖아요. 네네네. 퇴직은 새로운 출발이고 네. 은퇴는 이제 경제적 활동을 멈추는 것을 은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구별하셔야지. 네네네. 그러면 60에 나와도 네.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해야죠. 그럼 은퇴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런데 지적에 나와 있는 책들이 우리 대표님도 은퇴 그 질문에 은퇴 이런 거. 그 은퇴라는 건 사실은 퇴직이죠 사실. 살아있는 한 은퇴는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퇴혁명이라는 게 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갔는데 네. 모 회사에 강의를 갔어요. 네. 자동차 매니아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대리하고 부장들까지 네. 같이 모여가지고 네.
그 문제 해결 워크숍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네. 의사 결정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 24시간에서 30시간짜리 교육인데 네. 네. 대리부터 부장까지 같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대리 하나가 그 강의 중에 아, 내가 이번에 타이어를 바꿨는데 네. 타이어를 바꿨는데 그 한국 타이어 대리점 가 가지고 뭐 80만 원, 100만 원 달라는 네. 걸 현찰을 80만 원 주고 바꿨다. 네, 네, 네. 그래서 20만 원 벌었다. 네.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강의 끝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네. 아유 교수님 그 저 타이어는 뭐 한 짝당 10만 원이면 사는데 그러더라고. 그건 뭔 소리야? 그러니까 네. 어,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서 네. 짝당 뭐 한 12만 원에 사면 네. 그 배터리 가게에 가서 5천 원, 만 원 주면 갈아준다. 교체를 좀 해준다는 네. 거야. 네. 뭐. 그러니까 배 아픈 거지 그때.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그 친구의 차를 가봤어요. 봤더니 네. 카투닝 네. 엄청 해놨더라고. 오, 네. 이게 뭐 천만 원짜리 차, 천만 원짜리 차가 그 튜닝으로 그 투자하는 게 천만 원 되는 것 같아. 난리야 난리. 네, 뭐 네. 거의 뭐 장갑차 정도 된 거야. 네, 네, 네. 근데 타이어를 딱 보니까 앞 타이어가 뭐 쇄심줄이 보일 정도로. 오. 그러니까 얘가 아, 차는 타이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타이어 관리는 안 하고 겉만 포장을 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와, 저는 이 차를 관리를 잘 못하고 있네. 네. 근데 타이어라는 게 우리 인생길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한 80여 년 산다고 치면 네네. 차를 운전할 때 그 타이어를 꽤 많이 갈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타이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 영어로 보면 피곤하다는 뜻이거든. 그죠? 네. 그 타이어를 가면서 계속 리타이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죠? 그쵸, 그쵸. 그 리타이어가 은퇴라고. 네네. 그러면 타이어가 피곤하다는 말도 있거든. 네네네. 리가 강조거든, 강조. 네. 리. 네. 그 더럽게 피곤하다는 게 은퇴라는 얘기라고. 네, 네. 제가 이거 만든 말인데. 네, 네, 네. 책에 이제 그거 썼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이거 외우기가 어려운데, 마치 앤슨이라고 그 네. 무슨 미국의 어드바이저 인사이트 대표 회장, 네. 사장이 은퇴혁명이라는 네. 단어를 써요. 네. 은퇴혁명. 은퇴란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니까, 재력이 있더라도 경제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는 얘기야. 그 리 아이야 코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네. 클라이슬러 회장을 했던 사람인데 네, 네. 클라이슬러 발음하기도 이게 참 어려워. 네. 클라이슬러. 내가 영어를 밤에 배워서 낮에는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네, 네, 네. 이 클라이슬러 회장이 그 다 네. 쓰러져 갔던 회사를 네. 회생을 시켜가지고 이 양반이 그 당시 민주당 그 대선 주자로 오, 그 네. 거론이 될 정도로 네, 네, 굉장히 유력 주자였었는데 네. 이 사람이 악 나갔죠. 그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얘기하는 은퇴, 화려한 네. 은퇴는 네. 이거란 말이죠. 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딱 네. 은퇴하고 이제 그 카리브해 최고의 유튜브를 네, 네, 띄우고 네, 네. 최고의 음료수를 마시면서 네, 네. 즐겼는데 네. 어느 날. 이거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죠. 제 이제 그 친구가 자식이 없어요. 네. 연락이 안 됐는데 이제 한번 전화를 해봤죠. 해봤더니 네.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그 제 부동산 쪽에 이제 종사하던 친구인데 네. 반포에 그 자이 아파트 60평대에 살아요. 네. 이게 지금 아파트 그 값 뛰기 전에 그것도 몇십억짜리였거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환갑 때 크루즈 여행을 간 거야 집사람하고. 오, 그 얘기를 들은 나중에 네. 그러더라고. 화려한 크루즈 여행을 세계 일주를 간다고 갔는데 네. 일주일 만에 그 공황 장애가 왔다는 거야. 왜요?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더래. 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죠, 그렇죠. 아주 딱 그 중간에 조기 퇴선해가지고 이제 와서 그 6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봐야 그 의미가 없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세 주고 그 고덕의 25평짜리 아파트에 둘이 네. 가서 살고 있는데 네. 그 사람 얘기가 이제 언뜻 떠오르는 이야기가 네. 그 리 아이아코카가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야. 자기는 은퇴가 실패했다. 그러니까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과 휴식이 균형적으로 요새 얘기하는 워라벨이 그 돌이에요. Work and life balance 네. 발음이 안 좋습니다. 영어를 밤에 배워서. 네. 그래서 네. 그 돈이 많아도 이래서 은퇴하면 안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일을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연식이 있고 네. 나이 먹어서 돈 걱정 안 해도 돼. 네. 왜냐면 국가가 다 살려줘, 몇 개 줘. 아, 그렇죠. 연금도 생활비 많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 네. 한 달 용돈 얼마 써요 지금? 저는 한 30만 원 씁니다. 30만 원. 네. 커파 많이 버는데 30만 원 못 쓰잖아. 네. 그러면 주변 관리 안 하는 거지. 네. 그 직장인 대다수 20-30만 원 써. 퇴사하면 네. 아니 한 65세쯤 네. 책에도 써놨어요. 비자금 만들어라. 네. 네. 피부에 공감을 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네, 네, 네. 근데 아까도 이제 그 모회사 이사하고 밥 먹으면서 네. 비자금 만들었어. 아니요. 내가 지금 너 설악산 가봤냐? 안 가봤대요. 응? 공룡능선. 아, 네. 이름은 들었어요. 이름은 들었는데 공룡능선. 네. 공룡능선이 굉장히 환상적이거든. 네. 근데 한 5-6km 되는데 한 3시간 이상을 타야 돼요. 네. 근데 거기는 나무가 없어. 암릉 구간이야. 네네. 험하고. 네. 그러니까 그냥 쫙볕에 가야 돼. 그러니까 여름에는 못 다니는데요. 그쵸. 근데 그건 최고의 환상적인 코스거든. 그냥 풍광이, 조망이. 근데 그걸 내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도 안 가본 사람은 몰라. 그쵸, 모르죠. 그죠? 네. 비자금 중요하다는 얘기도 몰라. 그렇죠.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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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노후에 저는 안타까운 게 돈 네. 걱정을 해요. 이게 퇴직자 강의할 때 제일 선호하는 게 뭐냐면 네. 하다 아니 하다 못해 그 강의 가서 듣고 싶은 얘기가 뭐요? 이러고 딱 던지면 재테크래. 네. 그 재테크 내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딱 복장시키죠. 네. 끝날 때까지 복장시켜요. 네. 틈만 나오면 쉬는 시간 네. 끝나고 들어와서 버텨! 딱 이렇게 복장을 시켜요. 네, 네, 네. 강의 끝나고 나면 네. 뭐 한 3년 후에 만났다. 아우 저 형님 버텨. 이거는 기구를 하는 거야. 아, 네. 그래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 또 그런 친구 중에서 어떤 이제 교육 담당이 되면 또 불러주고 뭐 그게 내 이제 네트워크 관리 하는 거죠. 그래서 일과 네. 휴식, 네. 놀이를 균형적으로 맞춰가면 나이 먹어서 뭐 시간이 되면 이제 뭐 70세, 75세가 돼서도 일을 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 생체나 실제 생체 나이가 자기 나이의 0.7을 곱해야 돼. 그러니까 70 해봐야 50이라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옛날 나이가 그쵸, 아니거든. 네, 그렇죠. 그때 일을 놓으면 70에 일을 놓으면 반송장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백수. 그래서 은퇴 혁명이라는 것은 은퇴란 네. 단어를 없애는 게 은퇴 혁명이다 이거지. 아, 그러니까 사실상의 은퇴는 이제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대부분 이제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이건 뭐 돈의 문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한창 때인데도 30만 원밖에 안 쓰잖아요. 돈을 네. 쓸 시간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아예 안타까운 게 네. 지금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네. 국민연금이 최저 100만 원 넘어요 이제 국민연금 받을 네, 때 네. 그러면 요새 사람들은 다 약어서 국민연금 한 130, 150 받죠. 네. 개인연금도 좀 든 것도 있고 네. 보험 든 것도 있고 돈 걱정 바보들이야.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못 쓰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 우리네 사람들의 삶이 네.
이 누에하고 그 꿀벌들의 삶을 사는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누에는 누에 꽃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자기가 비단 옷 입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꿀벌들은 꿀을 따오겠다고 엄청나게 개고생을 하는데 본인들은 꿀을 못 먹어.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네 삶이 그런 삶인 것 같아. 아. 개고생하고 뭐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 죽어서 개주는. 그런 사람 주변에 많아. 나 돈 없어요 하는데 돈 쌓아놨어. 자식들만 좋은 일 하지. 그렇죠, 그렇죠. 다 내려가니까. 바보들이야. 자, 그럼 아니 그러면은 그 돈을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 돈을 뭐 무조건 쌓아두는 게 아니고 주변에 베풀어서 내 자산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노후에 돈 걱정하지 말고 근로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일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나이 먹어서 그러니까 나이가 예를 들어서 65세쯤 뭐 그러니까 아까 이제 30에 직장생활 시작하면 요새 한 30 중반에 결혼 하잖아요. 그럼 65세 되면 이제 그 애들을 출가시킬 그쵸, 때란 말이죠. 그때 내가 애들이 출가하고 나면 가정에서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 상대적으로. 교육비가 엄청나잖아요. 그게 딱 절약이 된 상태에서 내가 놓는 것보다 은행에 1억을 두면 이자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이자 10만 원도 안 될 거야 아마. 이것 떼고 저것 떼고 그러면 100만 원 소득을 이자 소득을 올려면 한 10억을 박아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근로소득 50만 원이면은 5억을 넣는 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근로소득 5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일하면 쓸 시간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부가가치가 100만 원 이상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아까 종잣돈 시드머니 좀 가지고 있으면 인생 재밌게 살 수 있지.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돈 하면서 돈 써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타깝죠. 아, 난 그런 얘기 해요. 우리 이제 이 강사들이 이 전문 프로 강사들이 2년 동안 다 놀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야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자식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커서 큰 부담 없는데. 지금 40대, 50대 이 아, 그렇죠. 한창 때인데. 한창 때의 애들 뭐 이번에 후배 하나가 지금 올해 이제 시은 하나 됐는데 50 됐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닌다는 거예요. 2년 동안 3억을 깨먹었대. 안 되니까 뭐 블로그니 홈페이지니 유튜브니 막 투자하고 책 쓰고 뭐 책 써봐야 돈 돼? 안 되죠. 투자 대비. 그러니까 자기 홍보를 그쵸. 하겠다고 했는데 그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또 직원 하나 채용해가지고 책 내는 게 다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니까 두 놈 키우는데 그 둘한테 300은 들어가니 그게 쌓여서 3억이 날아간 거예요. 야. 그래서 지금 이 업을 포기는 못하니까 3일 근무하는 근무하는 회사에 취업을 한 거예요. 3일 해서. 그러니까 그 컨설팅을 했던 친구니까 정부 정책 자금 연결해서 그런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돌파구를 만든다고 했는데 아이고 근로소득 잘 창출하면